기념 야구장 가서 생수 구매. 금액이 작다고 방관하지 마라 스튜피시죠. 아, 스튜피 나 1200원에도 네. 스튜피 나오네요. 왜냐면 이 생수라는 거는요. 예. 집에서 준비해 가야 돼요. 아, 야구장을 갈 거면 생수는 집에서 애초에 싸가야 된다. 싸가야 돼요. 아니, 모든 음식이 다 그래요. 야구장 비옷 구매 8,000원. 뭐 이럴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죠? 비를 맞아야 됩니까? 결혼하신 지가 지금 뭐 보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두 분이 함께 이제 비를 맞는다. 아, 와, 낭만적이다. 문학적이죠. 손예진, 조인성, 뭐 손예진. 따라다라다라다단 너에게 난 클래식 해줄령 노을. 그런 식으로 8,000원을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네. 최영 본인 자유적금 80만원. 거 봐요, 이분 대단하네. 슈퍼 그레이트. 슈퍼 그레이트. 80만 원. 많이 들어가요. 80만 원. 슈퍼 그레이트 좋은데 네. 왜 자꾸 영어 쓰시는 거예요? 아, 저는 저 아까 영어. 스튜피프터. 네, 저는 영어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아, 저희 아버지가 지금 영어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네.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는 이유만으로 전 방송에서 좀 아버지가 저를 아, 우리 아들이 그래도 영어를 많이 쓰는 거. 스튜피 뭐 그레이트 이 정도 그러면은 어떤 네. 영어 단어 좀 좋아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 슈퍼 그레이트 네? When I was young. Once upon a time is a baby. 뭐 이런 거. 아무 얘기나 그냥 하죠. 아, 연세가 네. 많으시니까요. 아버지. 네네네. 아, 연세가 많아서 아무 영어를 해도 아, 우리 아들이 그냥 영어 하는구나. 잘한다. 그리고 상비약 5,000원 약국에서 상비약 구매하셔야 되나 보죠? 그렇죠? 이제 왜냐면 하와이 가시니까 가셔야 되니까 개인 택시 저는 택시를 잘 안 타는데 엄마를 위해 탔어요. 2,800원에 엄마를 위해 효도 그레이 네. 효도 그레이 효도 그레이 효도 그레이 엄마를 위해 효도는 영어로 안 하십니까? 효도 효도 네일 웨딩 네일이 이게 뭐죠? 웨딩 네일 샵에서 7만원? 아 이거 아 네일이라고 이제 손에다가 이분이 지금 집을 그치. 결혼 전에 그런 거 하잖아요. 결혼 전에 네. 손톱에다가 이분이 지금 또... 집을 사셔야 되는데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해서 걸어 들어오실 때 네. 장갑을 끼잖아요. 네. 장갑을 끼고 이렇게 제가 결혼식 사회 많이 봤잖아요. 네. 과소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발도 있잖아요. 발 드레스는 아예 신발이 안 보여요. 아예 발이 발뿐만이 아니라 신발도 안 보여. 아니 신발도 안 보여. 자 그러면 이제 하와이니까 여행 가서 백사장 이렇게 막 와이키키 뭐 이런 데는 가가지고 막 그래. 뛰어다니고 이럴 때 사실 발샷을 이렇게 좀 찍기도 하고 하와이 영원한 사랑 이런 사람 이렇게 약간 SNS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근데 절대 복선은 하나예요. 네. 절실함이 있다면은 네. 그 와이키키 해변에서 남편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네. 발을 모래에다 이렇게 차고 있는 거예요. 발 되게 짧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발 좀 짧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절실함이 있다면. 절실함이 있다면 그치, 그치. 살짝 넣어서. 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발을 넣어서. 네. 최땡땡님 본인 자유적금 60만원. 그레이! 아, 알아들었어요. 이분 미는 스타일이네요. 알아들었어요. 미는 스타일. 미는 스타일. 네. 자동이체로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네. 돈이 생기면 막 집어넣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오~ 굉장히 좋습니다.